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땀 번 나오면 또 기분이 살짝 좋아져요. 예. 여러 신자분들을 골고루 볼 수 있는 건 즐거움이죠. 예. 저마다 사람은 하나의 책이잖아요. 본당도 하나의 책이거든요. 펼쳐보면 그 안에 다양한 모습들, 사람들의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강론을 한번 하더라도 그 청중의 분위기가 느껴지게 마련이죠. 예. 자녀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신자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사제도 저마다의 색깔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복음에 좀 집중을 해봅시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예. 근데 그 말을 왜 했느냐? 당신에게 당신을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이 재미난 부분이죠. 왜냐하면 당대에 죄송합니다. 뭐 제가 건드렸나? 예. 네. 저 의외 좀 치아야 안 됩니까? 예. 네. 다칠라. 그래. 좀 치아 주이소. 깜짝이야. 계속 갈까요? 예. 우리 손님 잘 채워주실 겁니다. 자,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은 당대 유대 문화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문화적으로도 거리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그만큼 퍼져나갔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예. 암만 해도 분심이 안 될 수가 없다, 그지요? 예? 수녀님이 막 쓸고 계시긴 해. 그죠? 관심이 집중된다. 그래도 쪼매만 저한테 관심을 줘이세. 예. 그래서 그 그리스라는 곳은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가깝고도 먼 나라. 그죠? 일본이라는 게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거리상으로는 나라들 중에서 제일 가까우나 마음상으로는 제일 먼 나라죠. 우리 맨날 축구만 하마 딴 데는 다 지도 괜찮아. 일본은 이겨야 되잖아.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예. 스포츠만 하마 우리는 무조건 일본은 이겨야 돼. 딴 경기는 안 봐도 그 경기는 꼭 본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거리상으로의 거리보다도 사실은 내면상으로의 거리가 모든 거리를 더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적과의 동침 들어봤어요. 그게 누굽니까? 내 남편. 네? 남의 편이죠. 그야말로. 네. 그 마음이 바로 증명을 해내는 겁니다. 살기는 가장 가까이 사는데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이 더 건강이 염려되고 걱정되지 가까이 있는 이 사람은 내한테 끼고도 안 해. 그나마 그 내면의 거리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라는 동네에까지 이 복음의 힘이 전해졌으니 아, 이 정도면 당신의 사명이 어느 정도 완수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식당이 언제 잘 될까요?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행사를 막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오시는 분들한테 사은품으로 수건도 드리고 머그컵도 드리고 뭐 반찬도 드리고 막 다 준다 하면 사람들이 어째요? 일시적으로 잠깐 오죠. 그러면 그 식당이 복작복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다른 데 있죠. 사람들은 모두 품평을 하거든요. 보자. 에헤이, 시금치를 이래 만들면 안 되지. 마늘을 쪼매트 넣어갖고 감칠맛이 나고 해야지. 국물을 한번 보자. 아이고, 이거를 이 소태지, 이게 국이다. 암만 사은품에 현혹되어서 잠깐 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 근본의 맛이 사라진 동네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당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그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암만 뭐 사줄게 성당 가자. 야야 뭐 해줄게 성당 가자. 걔가 성당을 데려다 놓으면 뭡니까? 마음속에 성당에 대한 선호도가 생겨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멀어지고 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리스 사람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한다는 것이 전해지자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제자들의 행동 양식도 유심히 살펴볼 만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이 전달이 안 됩니다. 중간에서 멈춰버려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군가 다가온다는 의사표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들을 빨아당기기까지 합니다. 흔히 개신교 신자분들이 성당에 나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이리 차갑노? 개신교 교회는 가마 막 들어서면서부터 처음 본다 싶으마 한 세네 명에서 들러붙어 갖고 어디서 오셨어요? 아이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고 생 난리인데 여는 엄마 이러고 자는 말라왔노 치다보고 앉아시 차가워 죽겠다 이기라. 요요 이때 백마디 구호보다 나가서 선교하자며 우리 거꾸로라 가있기네. 말만 맨날 첫날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미사 때 끝에 마무리 때마다 하는데 실제 복음은 하나도 안 전해. 예. 누가 올까봐 겁을 내요. 와 누가 오면 내 자리 뺏길까봐. 이 어르신들 중에 그런 데 있습니다. 어르신들 많은 본당에 예? 저 다른 본당에서 몰라갖고 서가갖고 그 자리에 떠갔잖아요. 가만 어르신이 미사 한참 전에 오는 것도 아니라 미사 직전에 떠가가 비기라 내 자리다 이렇게 사는다 카해. 그러면 학을 뛴다 카이겠네요. 다시는 성당 안 오십죠. 예. 네.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 찾고 싶어 한다 하는 그 미미한 기미만 보여도 그들을 끌어다가 소개시켜주고 소개시켜줘서 반드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겁니다. 딴 게 선교가 아니에요. 그 마음 자체가 선교죠. 식당에 사은품을 주는 게 홍보가 아니에요. 맛있게 하는 게 가장 궁극의 홍보인 겁니다. 적응 안 되죠? 요래 시끄러우시면 처음 봤지요.
예. 작년에 한번 봤잖아. 작년에 왔다입니까? 그죠? 그래요. 계속 갑시다. 자, 이제 사람의 아들의 영광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광, 영광 하면 억지 좋은 건지 알잖아. 그죠? 예. 사실 이 제대의 꾸밈은 모두 영광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왜 성전 기물들이 다 번득번득할까요? 주님의 영광을 금도금으로 표현한 거죠. 왜 제대 위에 빛을, 초를 이렇게나 많이 둘까요? 바로 하느님이 끊임없이 뿜어내시는 영광을 표현하는 겁니다. 성당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스테인드 글라스들은 빛을 투과시켜서 그 다채로운 색깔을 비춰줌으로써 우리가 훗날 하늘나라에 가서 하느님을 직관하게 될 때 그걸 지복 직관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때 느낄 그 하느님의 다채로운 선의 아름다움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영광이시고 영광은 우리 영혼에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경험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영광을 뒤집으면 순환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복음 속에서 한편으로는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른 한편에 숨어있는 비밀은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단어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나는 순환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의 본연의 의미를 잘 깨달아라. 신앙인들아, 너희가 신자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영광을 추구하는 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 하느님, 내 지금 이 아픈데 좀 낫게 해주이소. 그게 나아야 내한테 영광이겠습니다. 하느님, 내 자식 이번에 직장 그 들어가려고 하는데 꼭 취직하게 도와주이소. 가가 그래 덜렁 붙어야 내 어깨 뽕이 좀에 들어가겠습니다. 하! 우리 아가, 아이고, 내가 그래 공부를 하지 마라 해도, 그래 공부를 하더만은, 저 대기업 어디 들어갔다, 아이가. 아마, 쌤이나 죽죠? 예. 그럴라고. 저는 이 영광에 대한 갈망이 어느 정도 선이 되면 멈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보니, 여전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영광에 대한 갈증이 점점 더 짙어집니다. 사람이 먹을 게 많을 때는 먹을 걸 안 찾잖아요. 그죠? 원래 아들 키워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한 7형제 8남매쯤 되고 이카마 의합니까? 뺏길까봐 먹을 거 있으면 막 달게 들어갔고 집에 먼저 수시어 본다. 그죠? 언니야 오빠야가 씹던 건 몰래 저 벽에 비름박이 떡 책상 밑에 붙여놓으면 그것도 언제 보고 뺏들어가 집에 얻는다. 근데 지금 애들 어때요? 애가 하나, 많아봐야 둘이니까 먹을 게 넘쳐흘러. 자기가 먹다가 그냥 그 자리에 놔둬도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 먹는 거에 아쉬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마름이 없으면 은총에 대한 갈망도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여러분들이 목말라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은총도 여러분에게 선물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선호하시는 영혼은 낮춰진 영혼, 무너진 마음, 겸손한 영혼인 거죠. 하지만 오늘날에 적지 않은 어르신들에게서 관찰되는 바는 목말라 하지 않아요. 하느님의 은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기어 알았으면 뛰어 이런 노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끄럽죠? 동사무소 가가 내 뭐 몇 마디 했는데 뭐 공무원님 내 말 안 듣는 것 같다. 그럼 브라 무슨 개 같아요. 그죠? 개. 세파터. 자존심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이제 노년에 접어들면서 점점 관심도가 줄어들고 사람들의 이 집중도가 줄어드니까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래서 그걸 곤조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세지는 거예요. 섭섭함이 더 가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나마 힘을 발휘해야 할 장소가 어딘가 있다. 헌데 나를 섭섭하게 했다. 난리 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목숨이라는 겁니다. 목에 달린 숨. 그래서 사람이 갈 때 요거를 끊고 가죠. 그러면 목숨이 끊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목숨을 하나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의 목숨이 있고 전혀 다른 성격의 목숨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목숨은 영원과 맞닿아 있는 숨을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려는 숨,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에 대한 갈증이 생겨야 하고 그것을 갈망해야만 하는 그 숨, 영원한 생명을 목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정작 바라는 숨은 어디 놓여 있을까요? 이 성경 안에는 그걸 자기 목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대 사회는 이 자기 목숨을 더 확장시키고 키우고 양성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돈 왜 봅니까? 영원한 생명이 들어갈라고? 난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네. 돈 왜 벌어요? 쓸라고. 공부 왜 합니까? 성공하려고.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십중팔구의 활동은 이 자기 목숨에 달려있고 이 목숨을 현세에서 조금이나마 더 확장시키려는 노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활동까지도 이 목숨에 집중된 활동을 합니다. 특히나 이런 시골지역 같은 곳에는 인맥 사이에 신앙의 문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쫓아가는 사람이 드물고 사람 사이에 눈치가 보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앙이라는 것이 삶에 도움을 주는 거죠. 요번에 그 뭐 한다매 그 딴 데 찾지 말고 저 우리 신자 중에 한 명 그거 아는 사람이 있다. 그한테 한번 연락해갖고 해봐. 그러면 쉽게 해줄 것이요. 굉장한 인간적 도움이 되죠. 서로가 그렇게 인맥으로 잘한다는 것. 그래서 지연, 혈연, 학연, 종교연이 같이 거기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 신앙의 본질의 목표, 영원한 생명이 희박해지고 이게 왜 가치로운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더 떨어져 갑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실패한 게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목마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 어떤 목마름도 없다면 신천지는 텅텅 비어야 됩니다. 왜 이단에 빠져들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첫째는 젊은이들이 여전히 영적인 것에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목마름을 가지고 기성종교를 바라봅시다. 어떤 모습들이 보일까요? 부모님들이 성당활동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습니까? 어머야, 내 오늘 성당 갔디 마 있나? 내 영혼이 가득 차오르는 것 같고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그놈의 구역장이 있네. 그놈 성질아 죽겠다. 내 다시는 성당 가나 봐. 그놈의 인간 내용이야. 꽁지랑 막 투덜투덜. 그걸 지켜봐 온 젊은 세대들의 합리적인 생각 속에 내가 저 성당을 가야 될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미성년자니까 부모님이 하자 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으나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때 저 공동체를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목숨들을 뒤쫓아서 신앙들을 추구해 왔으며 그것을 어떻게 키워왔을까요? 그에 대한 올바른 반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오늘 복음에 대한 이해는 요원한 겁니다. 물 건너간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신부님, 세상이 한생 잘 살라고 우리가 나갖고 고생하는 게지 뭐 영원한 생명 그거 뭐 B입니까? 이십니까?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신앙의 근간 속에는 자, 이 자기 목숨이라는 데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결국에는 그 가장 핵심과 중심에 나가 들어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게 느끼느냐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부류 가운데 특징은 내가 기분 상하면 성당도 안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느 날인가 신부님한테 나가면서 인사드렸디마 신부님이 딴 사람하고 이야기한다고 바빠갖고 인사를 잘 못 받았어. 근데 그거를 한 두어 번 그랬뿌디마 이놈의 신부가 사람을 우습게 한다 하면서 성당 안 나옵니다. 뭐 신자분들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뭐 좀 자존심이 상한 게 있어갖고 내 그놈의 인간 다시는 안 본다고 성당 안 나갑니다. 자, 지금 내가 버리고 있는 게 뭐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느님이라는 분과의 근원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절대로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머리끄대 좀만 끊어주소 하마 뭐 신부님이 부탁하는 게 머리 끊는 게 이상하지만서도 그래도 끝이 좀에 끊어갖고 내한테 줄기라 그죠? 근데 제가 아이고 뭐 딴 건 바라는 거 없고요 심장 한 쪼가리만 주소 하면 저한테 신부님 돌았습니까? 할깁니다. 딴 건 다 줘도 심장을 왜 줍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분이 상할 수는 있으나 가장 근원적인 신앙을 어떻게 놓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사제가 기분 나빠한다 한들 성체가 바뀌냔 말입니다. 옛날에는 신부님이 말을 떠듬떠듬해도 신자들이 신앙에 대한 열정으로 미사에 못 나와서 안달이었습니다. 그 블란스 신부님이 와서 샴부와 샹자와 샹영의 일라말로 알멘 태도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i Sancti 계사도 다 했단 말이라. 근데 지금은 자기 입맛에 맞는 신부를 골라서 요 성당 저 성당으로 쇼핑 다니는 수준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나의 목숨, 세상이 말하는 목숨 속에는 나 자신이 은근히 우두커니 들어있는 겁니다. 나의 뜻, 나의 의지가 사실상의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이라는 건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한다고 해서 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사진 펼쳐놓고 헤이고 이 종이 쪼가리 이거 만다고 이거 누가 여기다가 이 사진을 갖다 박아놨노? 에이고 갖다 버려 쓰레기통에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 아버님의 모습이 들어있으니 아버님을 떠올리는 가장 훌륭하고 멋진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분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가득하게 그 사진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진의 종이 조각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금속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 금속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가 형상화하는 분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건 우상이 아닙니다.
개신교는 흔히 가톨릭을 그렇게 비판을 하죠. 아닙니다. 그건 우상이 아니에요. 진짜 우상은 하느님의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에 뭔가를 대체해 놓는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체 제품 중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치 때문에 막 사제에 대해서 욕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사제의 인격이 모자랄 수 오늘 날 잡았나 와이카노 와 내 때 두 개나 깨집니까? 예? 아니 빼는 게 안 나요 차라리 뭐 바람도 크게 안 부는데 예. 그래요 빼도 되겠다 예, 또 깨질라 이제 그만 깨자 내한테 그만하고 멈추라 하는 거 없네 예? 성당 안에도 더러운 영들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회당 속에는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를 했고 예수님이 앞에 있다고 그 더러운 영들이 멈추거나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거기에서 자기 할 소리 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의를 뺏을 수 있는 일을 가능한 겁니다. 그죠? 물론 어디까지가 가능한지는 우린 전혀 모르지만. 자, 뭔 얘기하다가 멈췄나? 제가 원래 오늘 강론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급하게 오느라고 그걸 놔두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목숨에 다시 집중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나의 우상화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설명을 해내야 우리 신앙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바 오늘 이 독서에서 나오는 순종이라는 개념에 조금이나마 가닿고 내가 그분에게 진정한 의미의 순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시간을 너무 뺏어도 안 되는 거 제가 압니다. 여기는 빨리 점심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지요? 예, 한 명은 예, 한 명 아니고 하고 막 바쁘다. 자, 그래서 이 가장 나의 목숨의 핵심에는 결국에는 나라는 우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우상이 갖고 있는 뜻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심지어는 나 자신을 조성하신 분의 뜻에조차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지옥입니다. 왜? 하늘나라, 다른 별명으로 하느님의 나라는 누가 만든 곳이에요? 하느님,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거 내 책이라 하는 건 내가 샀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본질적으로 내 책이라 하는 건 내가 직접 쓴 책을 내 책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안에는 나의 뜻이 온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막 피어난 보리꽃, 언덕 위를 수놓은 자운년 꽃물이 하느님은 그런 세상을 조성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사가 만들어낸 저 더러운 강들 온갖 오염물질이 난무하는 저런 곳들은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이 열심히 조성해낸 거죠. 한편으로는 뭐 작년 한 해 우리 참회가 6천억을 벌었습니다. 마치 그게 어마어마한 뭐 업적인 양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만큼 이 자연에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쳤습니다. 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닌 겁니다. 모든 것이 자랑이 되지는 않는다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기후재앙들은 우리 선대들이 이 탐욕과 이기심에 무엇이든지 성장시키고 키우고 돈이면 그만이다 라는 결론 속에 오늘날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이 만드신 나라 속에는 하느님의 질서가 움직여갑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라는 신에 대한 것을 낮추고 의지를 꺾고 나 자신이 부족하고 미완성되었다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겸손 속에서 비로소 당신의 뜻 앞에 나의 뜻을 굽히고 당신의 뜻을 수용을 해서 그 나라를 완성시켜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독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누구 아들이에요? 하느님의 아들이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면 이 스페인어로는 또도 뽀데로소라고 하는데, 또도라는 말은 전부라는 뜻이고 뽀데로소라는 말은 강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전능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전능은 그냥 뭐 현대 그룹을 하나 만들어버린다, 삼성전자를 하나 새로 만든다, 뭐 이 정도 수준의 전능이 아니에요. 그냥 하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전능입니다. 원하시면 우리의 흠결 많은 존재를 전부 다 싹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도 있는 전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전능을 가지신 분께서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오늘 복음에도 나오죠.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이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온 존재로서 나에게 다가올 시련과 고난이 감지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압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당신을 향한 충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이 가득한 가운데 내가 나 자신을 그들 앞에 드러내 보였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빛을 쪼였을 때 동굴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보면서 어머나 빛 너무 좋다 하기는커녕 으악 하고 눈을 가리는 그 모습이 충분히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산란합니다. 멈추고 싶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지 그들의 증오에 주인공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자기 자신을 하느님의 뜻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사람들이 원래 지고 가야 할 모든 죄악의 결과를 당신 안에 이끌어들여서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대신 벌을 받을 테니 너희는 살아. 누구든지 내 이름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라면 너희의 죄가 아무리 다운같이 붉어도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겠다. 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본연의 사명인 거죠. 그런데 그걸 믿느냐? 믿으면 지금의 교회가 작금의 교회가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린 여전히 세속적이고 우린 여전히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우린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면서조차 외적으로 사은품이나 잔뜩 주는 신앙에 목매달고 살 뿐 정말 우리의 음식을 맛있게 하는 소금이 짠맛을 내고 우리가 진짜 다른 이에게 빛을 전해주는 신앙에 몸담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절마 제가 가톨릭 신자라며 저놈 인간은 세상 인간보다 더 지독한 놈이야. 선교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 속에서는 그 아무리 좋은 사은품을 준다 해도 선교가 안 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영광의 뒷면에는 뭐가 붙어있다고요? 순환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나는 그를 순환의 길로 초대하였고 이제 온전한 순환에 젖어들게 만들겠다.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서 제자들이 충격파를 덜 받도록 부드럽고 온화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자, 이 말만 들으면 이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딱 서가지고 내 이놈 빌라도야, 내 이놈 헤로데야 하고 막 판결 내리고 막 뭐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예수님이 내린 심판의 장면의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심판은 힘 있는 자가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죄악을 끌어당겨서 당신 안에 녹여내는 것이 참된 심판의 현장인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걸 믿고 따르는 이는
구원의 대열에 이미 들어서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는, 자, 얼마 전에 복음 말씀이었습니다. 매일 미사 충실하게 나오시는 분은 알고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심판은 나중에 일어날 계산법이 아닙니다. 주일 미사 1, 2, 3, 4, 5, 나쁜 짓 하나, 둘, 세 개, 5 빼기 3은 2, 난 착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심판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계명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1독서에 나오죠.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음식이 순식간에 바뀝니까? 청국장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는 돈가스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하죠? 그 과정은 한참이 걸립니다. 애들은 비엔나 소시지 좋아하죠? 계란말이 좋아합니다. 저는 아직도 좋아하고요. 근데 그 마음이 갑자기 뭐 전라남도 홍어를 좋아한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어떻게 일어나요? 서서히 훈련되어 가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조금씩 맛보면서, 아, 홍어에 이런 숨은 맛이 있구나. 탁 씹었디만은 안에서 푹 퍼지는 암모니아 냄새에 코가 빵 뚫리는 그 느낌은 처음에는 모르죠. 처음에 홍어 갖다 놓으면, 으이씨, 어디 뒷가래 있는 걸 끈지왔노 합니다. 하지만 맛을 들이게 되면 맛있게 되죠. 신앙은 단숨에 끌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오랜 기간 꾸준하고 성실하게 맛을 들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맛은 어디에 놓여있을까요? 십자가 승리 안에 우리 구원하리라. 그런데 아직 여전히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이 십자가라는 말은 요원한 말입니다. 고생하고 싶지 않고 순환하고 싶지 않고 섭섭하고 싶지 않고 외롭지 않고 싶고, 그러니 사제성소도 줄고 수도성소도 줄고 열심한 신자도 줄고 교회는 갈수록 머리가 희끗희끗 노령화되어 가고, 하지만 저는 언제나 희망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넘어서는 분이 우리를 도우면 갈 수 있으니까요. 아멘.